오늘의 요리, 오징어 젓갈과 멸치국수를 복습해볼까요? 오징어 젓갈은 우선 오징어는 세로로 반 잘라 지느러미와 껍질을 제거한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. 채 썬 오징어에 청주, 천일염, 생강즙을 넣고 냉장고에서 8시간 정도 절여줍니다. 고운 고춧가루, 매실청, 통깨, 다진 생강, 올리고당,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에 절인 오징어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편 썬 마늘, 송송 썬 청양고추를 넣고 버무린 뒤 보관통에 넣어 이틀 정도 냉장 숙성시키면 오징어 젓갈 완성! 멸치국수는 먼저 찬물에 멸치, 디포리,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진 뒤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건더기는 건져내고 참치액, 소금을 넣어 간해줍니다. 유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고 구운 김은 비닐봉지에 넣은 뒤 부셔 김가루를 만들어주세요. 다진 청양고추, 간장, 고춧가루, 다진 마늘, 깨소금,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그릇에 삶은 소면을 담고 유부, 김가루, 송송 썬 쪽파, 양념장을 올린 뒤 국물을 먹기 좋게 담으면 멸치국수 완성! 오늘의 요리, 오징어 젓갈과 멸치국수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. 잠시 후 봄나들이 걱정 끝! 요리 연구가 최진은 선생님의 최고의 도시락 레시피가 베스트 도시락에서 방송됩니다. 자, 이제 시식해볼게요. 네. 근데 이제 국수하고 오징어 젓갈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번에 시식 한번 볼게요. 같이 드셔보세요. 예. 네. 자. 잘 섞어서. 네. 네. 자. 골고루 섞으신 다음에. 네. 자. 아, 자꾸 침이 흐를 것 같아가지고. 네. 자. 자. 저 국수도 잘 먹는데. 자. 아, 먹어볼게요. 자, 멸치국수. 네. 밴댕이로 우려내. 디포리요. 디포리로 우려내. 네. 아, 디포리. 네. 자. 국물도 조금 드셔보셔야 되는데. 오징어 젓갈 한 번 같이 해라. 네. 야, 쫀득쫀득하죠? 아, 입에 살짝 붙는 게. 네. 아, 뭐, 짜지 않아서요. 아, 보통 이제 판매되는 건 아무래도 보존성을 좀 길게 해야 되니까. 네. 간이 좀 센 경우가 많은데, 집에서 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. 아, 전혀 자극적인 맛도 아니고. 네. 너무 맛있고. 너무 쫀득쫀득해. 아, 깜짝 놀랐어요. 완전 찹쌀 액기스만 뭐 하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너무 쫀득쫀득해. 그러니까 집에서 생물 오징어 신선한 거 있을 때 만들어 주시면 좋죠. 딱 입에 넣는 순간 젓갈은 짜단 맛이 강하거든요. 네. 그 맛이 아니에요. 네. 그냥 쫄깃쫄깃한 맛이 매콤하게. 네, 맞아요. 와. 국물 한번 볼게요, 국물. 네. 야. 와. 와. 정말 따뜻한 게 굉장히 시원하죠? 요 국수하고 요 오징어 젓은 수험생들 있잖아요. 네네. 이번에 고3대 수험생들이 간식으로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정신이 네. 없단 말이에요. 그 친구들에게 저녁에 싹 내놓으면 야식으로. 네. 네. 너무 맛있고 자극적이지 않은 오징어 젓갈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집에 담아놓으면 네. 정말 입맛 없을 때 이제 날씨 더워지잖아요. 맞아요. 그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. 정말 밑반찬으로 아주 요긴하게 드실 네. 수 있고, 저는 오늘 오징어로 했지만 뭐 낙지라든지 쭈꾸미라든지 네. 다른 재료도 다 똑같이 만드시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반찬 한 개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. 내일도 맛있는 요리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럴게요. 자, 광희가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시간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떡볶이의 색다른 변신, 우유, 생크림을 넣어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떡볶이와 매콤달콤한 맛에 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별미 간식 어묵 떡꼬치, 기대 많이 해주세요.